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요게 발표가 됐죠. 드디어. 보시면은 전체 예산이 150억이고요. 5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기본 예산이니까, 5개니까 한 컨소시엄당 30억. 그리고 하나의 컨소시엄이 3개에서 5개니까, 5개라고 하더라도 한 컨소시엄당 6억. 한 상당히, 컨소시엄이 아니라 한 대학당. 한 대학당 6억. 짱짱하죠? 대신에 비수도권 대학 참여 비율이 40% 이상, 그다음에 개별 대학에서 2개 이상 전공이 참가를 합니다. 다만, 그리고 주제들이 디지털, 환경, 위험 사회, 인구 구조, 글로벌 문화라고 해서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기후 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전략 모색,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 세계의 대응,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 예술 창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과기 특성화 대학 카이스트 같은 데는 참가가 안 되죠. 근데 된다고 합니다. 전화로도 확인했습니다. 인문사회 쪽 입장에서는 나름 꽤나 센 펀딩이죠. 그럭저럭. BK나 HK 이후로, 특히 교육 관련된 연계를 생각하면 BK 이후로 생각보다 센 펀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서 많이 참가하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 쪽 보면은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 지원을 받으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네. 뭐 자유롭게 서로 수강 신청이나 학점 교류를 할수 있게 더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학과 개편에 준하는 관련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평가를 좀잘 받게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해보면 뭐 적당하게 가실 분들은 가실 거고, 안 가실 분들은 안 가시겠죠, 뭐. 어차피 저도 상관없고 김병준 선생님도 상관없네요. 유일하게 관련 있는 게 유인태 선생님 정도? 저는 이미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이미 하기로 했어요? 네, 더 이상. 어제 대전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아, 네, 설명회 신청도 봤던데. 네. 끝났습니다. 설명회. 네, 어제.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각자 사업 비밀이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는 일단 가능한데 참가가 애매하다. 김병준 선생님은 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마 김병준 선생님이나 저는 자문이나 뭐 이런 역할로 참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유인태 선생님, 파이팅! 하십시오. 저게 이제 다 좋은데,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주제가 너무 정해져가지고, 네. 네. 거의 뭐, 전 세계를 구제할 것 같은 주제를 부담되는 거, 아니, 뭐 저는 이제 안 쓰지만, 뭐못 쓰지만, 좀 부담되는 주제긴 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결국은 인문 계열들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되게 디지털 시대 인간 다음의 가치 제고라고 하면, 사실 인문학하고 좀 기껏해야 윤리학, 철학이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문학에서 SF 작품에서 나오는 인간성의 양상, 구현 양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미리 예측한 디지털 시대의 인간다움의 문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버리면, 그러면 문학 쪽도 충분히 참가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게 크게 갔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저것 이제 참가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꾸로. 아, 하지만 역시 전문가세요. 연구 제안서의 전문가. 근데 있긴 있는데, 이거 다할수 있으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지구를 구원할 겁니다. 아, 슈퍼맨 프로젝트긴 한데.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컨소시엄 구성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적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이미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의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대학들도 많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공고가 나서 이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대학들은 막
부랴부랴 지금 급하게 뭔가를 그런 걸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컨소시엄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별 대학, 그 다음에 개별 대학의 학과들이 겹치지 않는 포지셔닝으로 각기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간이 코앞입니다. 네. 뭐, 한 달밖에 없어요. 한 달. 네. 네. 이게 예비 상정이 있지 않았어요? 뭐. 아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가신청이 있어요. 네. 가신청이 아. 4월 24일까지, 네, 이때까지 가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요. 열흘 정도 남은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가신청이 의미하는 거는 연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 팀도 다 구성해야 되고 뭐 어쨌든 그런 거를 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신청 요즘에 네, 연구제안서 쓰면서 느끼는 건 아이리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냥 신청 자체가 허들이다. 신청하는 할 수 있는 대학이면 인프라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산학협력단도 다 돼 있고 그것에 다 준비가 되는 행정원들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신청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좀 이번에 저도 이제 초보 연구자라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런 게 할 게 진짜 많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신청까지 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신청도 대단하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신청 다음에 본신청 단계에서의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수요자 목적을 하고 있고 컨소시엄까지도 변해도 상관없다로 일단 서술은 되어 있죠. 보시면 제약 조건이 아니래요. 일단 그렇게 해놓긴 뭐 엄밀한 조건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대학들 사이에 이야기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신청 단계에서 거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대학은 나중에 빠질 수도 있는 걸 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이게 아마 조금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가 좀 늦게 나온 편이잖아요. 이거 얘기는 1월 달에 사업 설명회 할 때도 네, 얘기 나왔던 건데 이제 4월 달에나 뭐 이런저런 사유로 늦게 나온 거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얘가 여기 수요 조사 목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신청 있는 건 처음 많은지,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참가가 많은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거 관련해서 아마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들은 기존에 그 위로 올려주시면 저 대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해온 연구소 또는 센터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관 실적, 여러 가지 연구, 교육, 그 다음에 학술 행사 관련된 실적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마 그런 대학들이 아마 중심 대학, 주관 대학 역할을 하게 되겠지. 사실 저도 몇 개 보입니다. 어디서 주간대학 무조건 신청하겠구나.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잘 하시겠죠. 야, 반쯤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이었네요. 우리 유인태 선생님도 화이팅 하시고 10일 만에 잘 꾸려보십시오. 아, 이러다가 나도 상관 있어지는 거 아니야? 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